세우로 나를 끝내셨나요? 네, 시험이요. 네. 몸이 피곤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15 카테고리 레슨 종이도 타이틀 토파 그랬다 헤드 말고 put down the glass 그렇지 put down the glass 됐습니다. 잔을 내려놓으시오 이 말고 잔 좀 내려놓으세요. put the glass down, put down the glass. 오케이 그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그 질문에 딱 것들에 대한 답을 들어볼게요. Okay, a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A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Okay, 그래서 by ing, by doing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죠? Okay, 그래서 답인? 뭐뭐함으로써. 그렇죠, 뭐뭐함으로써죠, 뭐뭐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렇다면 hold up의 뜻은 뭐고? 들어올리다, 잡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는 거 홀드업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주인. 주인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ing는 그럼 둘 중에 뭐예요? 이 ing는 둘 중에 뭐예요? 이게 by doing이 뭐뭐 함으로써라며. 네. 그렇죠. 그러면 이 ing는 둘 중에 뭐겠어? 것이죠. 것. 뭐뭐 하는 중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야. 그래서 뭐 하는 것을 함으로써 한 잔의 물을 들고 있음으로써 이 말입니다. 한 잔의 물을 이렇게 들고 있음으로써. 어떤 교수가 뭐 했대요? 비겐했답니다. 네. 무엇을 비겐했답니까? His lesson. His lesson을 비겐했대요. How? 어떻게? 어떻게 비겐했답니까?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그의 수업을 시작했대죠?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대요? 한 잔의 물을 들고 있음으로써. By holding up. 교수가 자, 수업합시다. 그래서 물 한 잔 이렇게 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a professor begin his lesson? 하면 되겠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How. 어떻게 한 잔의 물을 들고 있음으로써. 그래서 이 ing holding up 할 때 이 holding은 동명사가 현재 분사다. 동명사. 그러니까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by it. 그것에 의해서. 됐습니까? 물 한 잔을 들고 it. 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ld up. hold up은 hold up과 hold up과 put down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하동사. 그렇죠. 둘 다 뭐다? 이하동사다. 라는 말은 a glass of water.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it으로 바꾸면 반드시 holding it up 밖에 안 된다. holding it up, holding up i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했죠.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뭐, 그냥 명사일 때는 뒤에 넣어도 되고 다리사리에 끼워도 된다. 근데 이것을 도백, 앞만 길어봤자 이실 땐 반드시 어디 사이에다 끼워놔야 된다? 다리사리에 끼워놔야만 한다. put down it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서 a glass of water로 it으로 바꿨을 때는 by holding it up 그것을 들고 있음으로써 라고 할 때는 it이 up과 holding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ABCDE 중에 누르세요 할 때 holding up it 그거 맞냐 틀렸냐면 아 이거 holding up it이요 어딨어 holding it up 해야지 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He asked the student. He asked the student. What will happen to my arm?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했던 것은 이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부터 할까요? Hold the glass up. Hold up the glass 말고 hold the glass up. 돼, 안 돼?
된단 말이죠. Hold the glass up도 맞고 Hold up the glass도 맞지만 The glass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고? Hold it up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Hold up is는 안 된다고 그게 바로 무슨 동사? 이어동사 이어동사의 규칙 목적어가 다리 사이에 끊겨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대명사로 바꿨을 때 대명사에는 뭐가 있나요? 어떤 남자가 하나 있을 때 쓰는 대명사? he 그렇죠 어떤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쓰는 대명사? she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함께 있을 때는? he 남자분 여자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이 있으면? th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I 말을 듣는 사람은? you 이런 뭐 1인칭, 2인칭, 3인칭 같은 거 뭐 w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명사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로 바꿨을 때는 다리 사이에 끊겨야만 한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할까? 그래서 for a few minutes가 안 되는 이유? 기현한테 물었어요? for a few minutes 하면 안 되고 for a few minutes 해야 되는 이유? 없이는 쓸 수 있는 무슨 그 명사 이런 말 잘 모르겠지. 셀 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태? 복수 형태. 그러니까 어퓨 뒤에는 이런 얘기 하죠. 어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어퓨의 뜻이 양이 약간 있느냐, 개수가 몇 개 있느냐. 개수가 몇 개 있느냐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반드시 와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초이야 3일 동안은 뭐야? 우리 for 3 days 그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은 뭐예요? During last summer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은 뭐예요? While you sleep. 그래서 우리말로 전부 다 3일 동안, 지난 여름 동안, 지난 여름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이지만 다른 걸 씁니다. 3일 동안이 뭐라고? For 3 days. 지난 여름 동안은? During the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은? While you sleep. 누가 뭐뭐 하다 동안은 while 쓰고요. 어떠? 이거 안 만들어봤죠? 어떤 것 동안 할 때 뭐 쓰고요? doing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뭐 쓴다? for 그러니까 여기 에 어퓨가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minute는 시간, 단위죠? 네.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여기 뭐 썼다? for a few minutes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가 물어본 거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will happen to my 우리 말로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니 누구에게 나의 팔에게 만약 내가 뭐 한다면 잠시 동안 컴을 들고 있다면 내가 만약 잔을 들고 있다면 얼마 동안 들고 있다면 잠시 동안 몇 분 동안 잠시 동안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잔을 들고 수업 시작하고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a glass of water. 이해하셨어요? 학생님, what happened to my arm? 내 팔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If I hold up the glass, what a minute. 내가 몇 분 동안 그 잔을 들고 있다면. 그랬더니 당연히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 Nothing. 이라고 더 스튜던츠가 said. 아무 일도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김다솔, nothing 뒤에서 했던 말은? Nothing will happen to your arm if you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아, 완벽한 문장으로 해왔네요. 그래서 nothing 뒤에 생략된 말은 뭐? Nothing will happen. 됐습니까? Nothing 뒤에 생략된 말은 nothing will happen. 그래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nothing will happen to your arm if you hold up the glass of for a few minutes. 만약 당신이 몇 분 동안 잔을 들고 있다면 당신의 팔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Nothing will happen. Nothing will happen. 오케이 학생들이 한 명이 대답한 거야 여러 명이 대답한 거야? 여러 명 그렇죠 왜 여러 명이 대답했냐면 질문이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쉬우니까. 그렇죠. 엄청 쉬우니까. 내가 몇 분 동안 이거 들고 있으면 내 팔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아무도 안 생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at will happen? What will happen? To my arm. To my arm. If I hold it up. If I hold it up. For an hour. For an hour. Dr. Professor X. Dr. Professor X. 그래서 일단 동희야, 일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뭐하다. 그렇죠. 여기 일단 더 블랙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조는 hold up it 돼야인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If I hold up it 하면 안 되고 반드시 if I hold it up.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빈아 왜 O가 안 되고 on 해야 돼? Hour에 H가 그렇죠. mute죠. 무음이죠. 그래서 이 발음이 hour가 아니고 뭐예요? Hour. 발음 이유로 쓰면 hour. 아 소리는 무슨 소리? 자음 소리, 모음 소리? 모음 소리. 모음 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on hour 해야지. a hour 하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on은 뭐로 바꿀 수 있어? one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를 쓴다라는 거. 한 시간 동안이 그래서 뭐다? For an hour. 됐습니까? 그래서 what will happen? 뭔 일이 생기겠냐? If I hold it up, if I hold the glass up, 내가 만약 잔을 들고 있다면 for an hour.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내가 잔을 들고 있으면 내 팔에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더 프로페서가 물어본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Your arm will begin to ache. Your arm will begin to ache. What's your answer? What's your answer? 오케이. 그래서 주희야, 이 to ache는 이 삼자 중에 뭐니?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죠. ache의 뜻이 뭐 하다? 아프다. 아프다. to를 붙여서 여기서는 뭐 된 거다? 아파지? 눈물어. 한번 길어봤자?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말은 무슨 형용법이다? 명사. 그렇죠. It이 대명사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to ache가 to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하다, 아프다가 와서 아파지, 울어 지렸다는 무슨 형용법이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 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뭔 일이 생길까 물을 것 같더니 학생들이 당연히 어떤 학생이 Your arm will begin. 이 팔이 뭐 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시작할 것이다? 아파지? 뭔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achi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aching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로 끝나는 동사에 ing 붙이는 방법은 이를 빼고 ing. 그래서 Your arm will begin aching 해도 됩니다. 네. 이때 aching을 보고 뭐라 그래? 동명사. 동명사. 동사가 뭐였다? 명사였다. 난 얘기 나왔죠. 동사의 명사였거든. 똑같이 한번 길어봤자 그것, 아파지, 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똑같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신 팔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You are we are begin to ache. A student answer. 한 학생이 대답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는 의미를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규현아, 여기 right에 일단 여기서 뭔 뜻이야? 옳은, 올바른 이런 뜻이죠. 옳은. 그렇다면 같은 말은? 오른쪽. 아, 다른 뜻? 그렇죠. 무슨 뜻?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또 내가 최소한 세 개는 조사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야? 오른쪽 또 뭐가 있던가요? 권리. 권리. 그렇죠. 권리라는 뜻이 있고 또 뭐? 정확히라는 뜻도 있고 옳은 일. 또 뭐라고? 옳은 일. 옳은 일. 옳은 일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중학생으로서 꼭 알아둬야 될 건 1번, 2번, 3번. 됐습니다. 옳은, 오른쪽, 권리. 권리란 뜻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Voting is your right. Voting is your right. 뭔 소리예요? 투표하는 것은 너의 권리다. 그렇죠. 투표하는 것은 너의 권리다.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voting 있으면 vote도 있겠죠? 네. vote의 뜻은 투표하다. 투표하다에 ing 붙여서 둘 중 뭐가 된 거예요? 동명사. 그렇죠. 투표하는 것. 네. 투표하는 것은 너의 권리이다. 이 right은 무슨 뜻이다? 권리.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올바른이란 뜻으로 쓰였죠. 네가 맞다란 뜻으로 쓰였죠. 옳은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럼 그때 같은 말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올바른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right 말고. 지금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하늘 본다. 올바른이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잘 모르겠다. 그렇죠. correct. correct. 무슨 어떤 옳은 맞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말은 뭐예요? 틀린 모든가 틀린 그렇죠. wrong. wrong. 그렇습니까? 올바른은 right. 틀리는 wrong. you're wrong. 하면 네가 틀렸어. you're right. 하면 네 말이 맞아. right. You're right은 너는 오른손잡이다. 너는 오른쪽에 있다. 이런 뜻 아니고요. 네가 옳다. 그리고 또 right now 할 때도 right 쓰이죠. right now 한번 드세요. 지금 당장. 그렇죠. 바로 지금. 지금 당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right의 뜻이 또 바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right here. 바로 여기. 그렇습니까? right은 여러 가지 뜻이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지 파악하는 게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뭐 오른쪽, 오른 뭐 이런 것밖에 모를 텐데 이게 권리나 그런 바로 즉시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잘 지워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했고요. 그래서 you are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대답하면 you are will begin to 아파지는 것이 시작될 겁니다.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시작할 거다. 아파지는 것이 시작될 겁니다. 대답했더니 you are right. 어, 학생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now 그다음 문제 읽겠습니다. 다 같이 now. now. What will happen? What will happen? If I hold a glass off for a day. If I hold a glass off for a day.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죠. 만약 내가 뭐 한다면 그렇죠. 그 잔을 들고 있다면 if I hold a glass up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됐습니까? 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러니까 for 쓰는 거죠. 하루 동안 for a day 선생님이 for a day 하고 during the day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during the day는 뭐 뜻이에요? during the day. 그렇죠. 그날 동안. 그렇습니까? 그날 동안. 어떤 특정한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5일 날 뭐 했어? 물어봤어요. 그렇죠? 오늘 8월 5일이네. 오늘 있을 때. 그러면 나는 그날 동안 이렇게 할 때 during the day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특정한 날 동안이고요. 이건 그냥 하루 동안. 하루라는 기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런 포인트로 이런 기회를 쓴다는 거. 뜻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한 건 Now what will happen if I hold a glass up for a day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문장 읽었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물어본 게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You will have serious pain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in your arm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오케이 okay, 그래서 동희야 여기서는 왜 has to 못 써? 저 앞 end랑 have 사이에 you라는 나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you가 생략되기 때문에 you have to go down 그러면 왜 must go는 원래 have to go는 must go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아 must 이 go to the hospital이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뭐라 해야 될까? 수고 go to the hospital 수고기 때문에 must go는 안 된다? 네 수고 왜 안 되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케이
규현아, 왜 여기 has to go도 안 되고 왜 must go도 안 되지? 왜?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냐, you will have to spend your 팔에 엄청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될 거고요, 병원에 가야만 할 거예요, 뭐 입원해야만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have to 써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has to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또 must를 쓸 수도 있어요. should나 이런 거. must go, should go, 전부 다 가야만 한다, have to go, 가야만 한다는 뜻이야, 전부 다. 그쵸? 왜 must go는 왜 쓰지? 아, 된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뒤에 아, 소희야, 왜 has to go하고 must go가 다 안 되지? 안녕하세요. 조사해왔는데 너한테 말해주기 싫다. 그래서 김다솜 왜? Must go는 확고한 의지에 관한 거고 have to는 외부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 뭐 조사했길래 열심히 조사해왔는데 열심히 조사한 건 좋은데요? 답은 아닙니다. 뭐 또? 저기 애나 오래부터 6일이 그렇죠. 여기에 유가 생략된 게 아니고 뭐가 생략됐어요? 미리 생략된 거예요. 그 말이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대박. 자, 만약에 must go 쓰면 이렇게 되겠죠. You will must go가 되겠죠. 네. You will must go가 왜 안 돼? 조동사는 하나만 썼어. 그렇죠. 동사 하나에 조동사는 하나만 쓰는 거죠. Will must go 이런 건 어떤 말이에요? 좀 이따 여러분들 곧 이제 뭐예요? 그래머에서 조동사 이제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will, must, go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미래에 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의 의무. 미래의 의무는 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will, have to.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있잖아. 너는 내일까지 뭐 숙제를 끝내야만 할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할 때 you will, must finish your homework도 아니고 You will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until tomorrow.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ill, must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you만 생겼던 게 아니고 you will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you will have to go to hospital. 뜻은 너는 뭐 하게 될 것이고 너는 심각한 고통을 팔에 느끼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뭐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미래. 미래는 뭐로 표현할 수 있고? 의무는 뭐? must로 되는데 will, must 못 쓰니까 must하고 똑같은 뜻이 뭐예요? have to. 그래서 will, have to는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할 때 됐습니다. will, have to, will, must가 아니고 will, have to를 쓴다라는 중요한 사항 하나 알려드립니다.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you will have to go to hospital. 너는 팔에 엄청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만 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go to hospital. 됐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되게 좋겠어요. 여기다 must로 바꿨으면 고만 학생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다는 거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알겠죠? 그렇죠. 저희도 틀립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you are right. 그 다음에 교수가 계속 물어본 거야. Now, what will happen if I hold the glass of water?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뭐 생길까? 근데 어떤 학생이 어느 set 어느 student 다른 학생이 이런 거죠.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you will have to go to the hospital. set 어느 student 또 다른 학생 한 명이 얘기한 거죠. 네. 그 다음 문장 다시 everyone left at this answer. Everyone left at this answer. 동희야, left 하고 left answer 비교해오라고 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비교 안 했네요. 비교 안 했다. 일로와. 딱 봐. 선물. 네, 소희야, left 하고 left at 비교 좀 해주세요. 비교를 안 해와도 되게 당당하다. 딱 봐, 얘야. 오케이, 규현아, left 하고 left at 비교 좀 해주세요. 오, 이런. 오, 다리.
잘해. 어, 나도 그래. 래프는 뜻한데요. 뭐 맞대. 래프의 뜻은 웃다고, 래프의 뜻은 뭐뭐를 비웃다. 그렇죠, 다른 뜻이. 래프는 그냥 웃다고요. 래프에서 뭐하다? 비웃다. 전혀 관계없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웃겨서 웃는 건 laugh예요.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웃는 것도 laugh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조롱하면서 웃는 것보다 laugh at이 전혀 뜻이 다릅니다. laugh는 그냥 웃다고, laugh at 뭐하다? 비웃다. 헤이 저 새끼잖아. 그러니까 laugh at. 그러니까 엉뚱한 학생이 you will have this pain in your eye, you will have to go to hospital.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될 거예요 라고 said 어느수연 학생이 얘기했더니 everyone laughed at this answer. 모든 학생들이 이 대답에 대해서 뭐, 이 대답을 뭐 했다? 미웃었다. 왜 미웃었을까? 모르겠어. 당연하니까. 그렇습니까? 또 하루 동안 들고 있을 리도 없고 병원 가, 뭐 병원 가야 되겠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팔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대답이어서 미우는 거죠. 휴성태 교수의 대답은 Very good 이라고 said the professor. 그렇습니다. 매우 훌륭한 대답이야. Very good 뒤에 생각한 말은 Very good answer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고 라고 said the professor. 그래서 교수가 말한 거죠. 네. 그 다음에 But during all of this did the waiter 다 같이 But during all of this did the waiter of the glass change? In the rain of the glass changing. 그래서 거기에 다솔 왜 for를 못 쓰고 during 써야 돼? During for는 시간 during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래서 동의. 그게 왜 for를 못 쓰죠? 일단 during all of this의 뜻이 뭐야? 그 뭐야? 잠깐만요. during all of this의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것들? 모든 그것들? 뭐야? 모든 것 모든 것 동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동안 말고 이 모든 과정 하는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렇죠. 몇 가지 과정을 얘기했죠? 세 가지요. 세 가지 얘기했죠. 몇 분 동안, for a few minutes 동안 hold up the glass 하는 거. 두 번째, for an hour 동안 hold up the glass 하는 거. 그럼 세 번째 뭐, for a day 동안 hold up the glass 하는 이 모든 과정 동안 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 우리는, 아니, for은 시간 그냥 단위로 쓰기 때문에 안 되고, during은 어떤 것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all of this 안만 길어봤자 이 친구죠 이 그렇죠 이 모든 것 다시 말해 뭐 그것이란 것 그러니까 이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까 어떤 것 동안입니까 것 동안 어떤 것 동안이니까 여기는 뭘 써야 된다 during during all of this 이 모든 것 동안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러니까 여기다가 for를 살짝 써놓고 만약 틀렸냐면 아 이거 틀렸는데 이 모든 것 동안 그것 동안인데 이거 안 봐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this는 그 내가 방금 대답하면서 했어요. this는 뭐 대신 왔어? 몇 번 동안 들고 있는 거, 한 시간 동안 들고 있는 거, 하루 동안 들고 있는 것이란 말 대신 온 거죠. 만약에 this가 없으면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But during all of that, I hold it up for a few minutes, and then I hold it for an hour, and then I hold it for a day. 할 뻔했어요. 이따가 this 만나면 무겁다 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 동안, 몇 분 동안 들고 있는 거, 한 시간 동안 들고 있는 거, 하루 동안 들고 있는 이 모든 과정 동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하고 웨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최야 웨이트하고 웨이라고 좀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웨이트는 최종으로 웨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정리하면 웨이는 뭐고 명사고 웨이트는 뭐다 명사 명사로서 웨이트의 뜻은 무게 라는 뜻이죠 네. 무엇 무게 그 다음에 way의 뜻은 무게를 재다 또는 무게가 얼마 나가다 어쨌든 무슨 동사? 동사
어딘가 하다시 어떤지 아닌 거 어딘가 무게가 얼마나 나오나 그러면 나는 60kg야 I weigh 60kg 하면 된단 말이야 I weigh 60kg Oh my god, you have to lose your weight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Okay, how much do you weigh? 55 How about you? You look very thin. How much do you weigh? 어, 그렇죠. 승려의 몸무게 물어보면 됩니다. 네, 몸무게 얼마인지 알아? 한 50kg? 48kg? 얼마나가요? 몰라? 최근에 안 재봤어? 잘 좀 찍어. 나도 픽 쓰러지겠다, 음식들아. 됐습니까? 학생들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알겠지 않아요? 여기 왜 안 하고 있어? 네, 예? 왜 안 하고 있어? 뭐? 뭘 안 하고 있다고? 왜 에이크랑 저 위에 위에 뭐 지나갔다고? 네 뭘 지나갔는데? 저기 맨 위에 줄 있잖아 맨 위에 줄 아, 에이크? 에이크 아프다고 같은 말은 빙 빙 줄이죠 페인풀의 뜻이 뭐예요? 페인풀. 아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이라는 뭔데?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붙이면 합치면 고통스럽다가 되겠죠. 네. 어떤 시 앞에 비붙이면 하다시 된다 했죠.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아프다, 에이크 같은 말은 be painful이요. 아프다, 에이크, 아프다, be painful.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페인풀 너무 개떡같이 썼네. P-A-I-N-F-U-L이에요. 그러니까 페인 그러면 페인은 뜻이 뭐고 고통 고통이라는 품사가 뭐고 명사 명사 페인풀 고통스러운이라는 뭐다 형용사 그래서 명사에 FUL 붙어서 흐르는 되는 거 pain, painful 막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프렌드 그거는 LY 붙여서 어떨 수 있는 것 같은데요? Beauty, beautiful 이런 것도 있죠 아름다움이라는 명사는 beauty죠 beauty 네. 미용실 앞에 가보면 beauty라고 써있죠 beauty shop 이거 콩글리시 그러니까 네, 근데 아름다움은 뷰티가 아니고 뷰티풀 해야 되는 거죠. FUL 붙어서 이렇게 동영상에 있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페인, 페인풀.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뭐 이런 뜻이죠. Very good이라고 아, 매우 훌륭한 대답이군. 뭐, 아유, 아파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될걸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은 막 웃고 막 선생님은, 교수님은 Very good answer. 매우 훌륭한 대답이군. 이라고 말한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또 다른 거 묻습니다. But during all this, 이 모든 과정 동안 did the weight of the glass 뭐의 뭐가 뭐가 잔의 무게가 뭐 했니? 바뀌었니? 잔 무게 바뀌었어? 너 웃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막 초정밀한 무게가 있으면 점점 어때지겠어? 점점 가벼워지겠죠? 네. 왜? 증발 그렇죠. 물이 증발하니까 그니까 무슨 말일까 초정밀 좋은 건 아니면 사실은 조금씩 가벼워지는데 하여튼 뭐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 테니까 그래서 바뀌었다고 했다 대답하면 되겠다 안 바뀌었다고 대답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No was the answer 아닙니다 다 뭐였다 대답이었다 그러니까 okay, no 뒤에 생겼던 말은 no it 왜? didn't가 생겼죠 no it didn't change it change. No, it didn't change. 아니요, the weight of glass didn't change. 잔의 무게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was the answer. 답이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To stop the pain. The professor asked. The professor asked. Okay, 그럼 to stop the pain은 바쁜 초이야, 내 중에 뭐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두 번째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그래서 이런 거 to 부정사의 무슨 정법이라고 한다? 부정.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학생들한테 하는 거? 내가 뭘 해야만 되겠니? 뭐하기 위하여 to stop the pain 하기 위하여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자, what should I do는 여러분들 조만간 2학기 시작되면 말을 만나게 될 건데요. 선생님에게 뭘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뭐라 그런다? What should I do? 자, what should I do에서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how 대신 아 what 대신에 how를 써도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얘는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할 때 뭘 한다? What should I do? 뭘 해야만 할까?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죠? 네. 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가 물론 모이긴 하지만 how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how를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뭘 해야만 할까?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To stop the pain.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위하여.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To stop the pain 하기 위해서 What should I do? 일까? 라고 좀 professor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뭐라고 그러죠? Put the glass down. 이러고 뭐 하시오? 내려놔라. 잔을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a student said. 어떤 학생이 대답했죠. 그러니까 exactly you are right. Exactly 뜻이 뭐예요? 정확히.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어찌 시죠? 그쵸? 어찌 네가 옳다? 정확하게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exact의 뜻은 뭘까? exact. 정확한. 그렇죠. 정확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라고 하죠? 어떤 시. 어떤 exact. 어찌 exactly. 그래서 형용사에 뭐 붙이면? am I. 붙이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정확한 네. exact. 그럼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exact answ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exactly you're right. 정확하게 네 말이 맞아. 그 다음에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All that.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Hold them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Hold them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And they seem okay.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they begin to ache. They begin to ache. 그래서 기현아, like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Life problems are like this.' 그러니까 해석이 전체적으로 그런 뜻이야, 그렇지? 'Life problems are like this.' 그러니까 like의 뜻은 그래서 뭐다? 오케이, 조이야, like의 뜻은 뭐야? 좋아하다? 어? 종류? 오케이, like가 종류란 뜻은 없을 거고요. 여기 like 뜻이 뭐예요? 뭐뭐와 같은. 그렇죠, 뭐뭐와 같은 이제 좋아하다가 아니란 말이죠.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일 때 얘는 동사가 아닌 뭐다? 전치사. 전치사란 말이죠. 뭔 like this의 뜻은 이것 같은이고요.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전체 문장의 뜻은 인생의 골칫거리들은 문제들은 이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인생의 골칫거리들은 이것과 같다.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그러면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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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왔죠. This is Monica. Hold them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They seem okay. If you think of troubles longer, they begin to ache. 대신 왔죠. 또는 뭐 대신 왔다. This는 또 이것 대신 왔단 말이죠. This는 여기서부터 몇 가지 대신 왔죠. This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 앞에 뭐 뭐 몇 분 동안 들고 있으면 뭐 nothing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한 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뭐 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파갖고 serious pain을 느끼게 돼서 뭐야 뭐 할 수밖에 없어?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럼 팔이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으라 그래 과 갔다 디스는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 얘기한 것 대신 온 거죠. 사연의 골칫거리들고 그리고 life problems are like this.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댐에 대한 얘기. 댐은 못 해주었어요. 다솔. 그렇죠. life's problems 해주었죠. life's Hold them for a few minutes. Hold life problems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그러면 데이는 당연히 못 읽었어요. Life's problems seem okay. 인생의 골칫거리들 대신 왔죠. Life's problems. 인생의 골칫거리들. 그 다음에 troubles 바꿔쓸 수 있는 거 뭐예요? Problems죠. 그래서 trouble 하고 problem 하고 무슨 말 관계? 동의어 관계죠. 그러니까 골칫거리 trouble problem. 그다음에 day는 뭐 대주었어요? day begin to ache 할 때 day는 life's problems. 인생의 골칫거리 대주었죠. life's problems. LP로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to ache는 aching으로 바꿨을 수 있죠. 시작된다. 그것들이 시작한다. 뭐 하는 것? 아파지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의 무슨 내용법? 동사 내용법. 그러니까 아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life problems are like this. 인생의 골칫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Hold the 골칫거리들 for a few minutes. 그래서 붙들고 있으래죠. 뭘 붙들고 있으래요? 골칫거리들을. 네. 얼마 동안? 몇 분 동안 어디다가? 머릿속에. 이 말은 무슨 소리야? 잠깐 동안 뭐 해라? 생각. 그걸 고민해봐라. 잠깐 동안 네가 골치 아파하는 그것들을 life problems를 뭐 해봐라? 붙들고 있어봐라. 고민을 해봐라. And 그러면 they seem okay. 그 골칫거리들이 life problems들이 어때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어, 괜찮아. 크게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크게 잠깐 동안 포로 밀치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잠깐 동안 고민하는 건 너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다.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만약 네가 뭐 한다면 길게 그렇죠. 너의 골칫거리들을 더 길게 longer 무슨 급 이급급 이급급이죠. 오래 long 더 오래 longer 됐습니다. 여기서는 a few minutes보다 더 긴 게 뭐였어요? 뭐가 나와요? For a few minutes보다 더 긴 게 일단 for an hour 나왔고 그 다음 for a day 됐습니다. 몇 분 동안보다 한 시간 동안이 더 길고 또 한 시간보다 하루 동안이 더 긴 거죠. 만약에 네가 골칫거리들을 점점 더 오랫동안 생각하게 된다면 인생의 골칫거리들이 뭐하기 시작한다? 아파오기 시작한다. 너에게 뭘 끼치기 시작한다? 해를 끼치기 시작한다. 해결은 안 하고 아 어떡하지? 아씨 좀 이따가 선생님이 단원시험 친다고 그러면 좀 이따가 막 리포트 보고
몇 번 했는지 테스트 몇 점 했는지 다 확인할 거라. 나 이거 어떡하지? 고민되네.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죠. 4일 동안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험 치는 게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민은 그만하고 공부를 하면 되지. 좀 이따가 이제 보겠죠. 누가 몇 번 공부했는지 뭐. 그렇죠. 7월 뭐 며칠부터. 잠깐만. 버럭치기. 아, 안 되는데. 그렇죠. 7월 그때가 이제 31일이었으니까 7월 30일부터 5일까지. 그렇죠. 누가 몇 번 공부했는가. 보겠죠. 그렇죠. 아, 선생님 또 막 잔소리 졸라 졸라 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러겠어. 고민하지 말고 끝났으니까 그냥 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세요. 됐습니까? However, however 뜨면 그때부터 앞에 말과 반전이 나는 거. 무슨 뜻이길래? 그러나 그런데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 그럼에도 그렇지만 일단 won't be able to, won't be able to 해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be able to 뜻이 뭐고?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뭐하고 뜻이 똑같아? can하고 뜻이 똑같죠? 근데 여기에 왜 can을 못 써? 원체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will not의 주인말이고 will이 얘기하죠. 나도 can 보고 얘기하죠. will이 can 보고 얘기하죠. 나도 뭐다? 나도 조동사다. 조동사 두 개 한꺼번에 둘을 뭔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will not can이 아니고 will not be able to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의무,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할 거야 는 뭐 밖에 안 된다고? will have to. Will have to. 그렇습니까? 미래에 뭐뭐 할 수 없게 될 거야 는 뭐 밖에 안 된다? won't be able to. 그러니까 미래에 할 수 없게 될 거야 는 will can't가 아니고요. will not can't도 아니, will not can도 아니고요. will not be able to야, will not be able to. 뭐뭐 할 수 없게 될 거다, 뭐. will not be able to.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뭐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떤 것을. 그래서 to solve your problems는 누구야? 네게 중에 뭐지? 네게 중에. 저는 4번 레슨. 4번이 뭔데? 뭐뭐 해서. 뭐뭐 해서.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야. To solve your problem 해서가 아니고 얘는 뭐다? 너의 문제를 뭐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무슨 시적용법? 어떻게 해서 되는 거? 뭐뭐 하기 위한. 그래서 뭘 꾸며주고 있다? any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너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You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s. 너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 어떤 것, 너의 골칫거리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 그래서 이걸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형태라고 부른다? 형용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2학기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 투부정사의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정사들이 아주 중요한 문법인데 잘 배워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그렇지만 however,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 너는 너의 문제거리들을, 골칫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너무 골치가 아파져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하기 힘든데, 하기 힘든데,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칩니다. 그렇죠. 아, 몰라. 씨. 안 해. 그니까? 못 해도겠지. 선생님 또 뭐 잔소리 하다 말겠지. 어다가? 선생님 잔소리 하다 말겠지. 아,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At the end of the day. You need to put them down. You need to put them down. 그래서 언제? 하루의 끝에.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게 될 때쯤이죠. 하루를 자기 전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의 끝에. You need. 넌 뭐한다? 너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그것들 내려놓은 증거. 그래서 몇 번? 첫 번째, 무슨 정법? 명사적 구조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것들을 내려놓은 증거. 됐습니다. 그러면 대문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Your problems 되지 맞죠. Your problems, life's problems. 어쨌든 problems, troubles 되지 맞죠. 네. 너는 무엇을 너의 골칫거리들을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민을 내려놓으란 얘기는 뭐란 말입니까? 내가 잘. 그렇죠. 에이씨 몰라. 하란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네? 뭐 내 때도 되겠지 뭐. 그 뒤에서 누가 내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내 때를 대라 이런 것도 필요해요. 네. 또 뭐, 아씨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 최선을 다했어. 됐습니까? 네. 그렇죠. 한 번도 못 보고. 그렇죠. 나 최선을 다했어. 그렇죠? 네. 게임도 해야 돼. 그렇지. 게임 유튜브도 봐야 돼. 그렇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할 것도 많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신경도 나가봐야 되고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할 것도 많잖아 그치? 좀 더 없죠 그쵸? 좀 더 소외가 없죠. 매우 공감된다 그래서 아주 많은데 한 번 정도 봤으면 됐지 할 만큼 했어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headway 그래서 저런 식으로 라는 뜻이죠 저런 식으로 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네. 언제 뭐 하는 식으로? At the end of the day, 뭐 하는 식으로 put them down 하는 식으로 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네가 너를 골치 아프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에이 될 대로 내라 함으로써 You will wake up fresh and strong 너는 뭐 할 것이다? 너는 쾌하고 건강해 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렇죠 깨어날 건데 어떻고 어떤 상태로? 상쾌하고 강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잠을 억지 잤다? 행복하게. 푹 잤다 이 말이죠. 사운드 슬립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사운드가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깊은. 소리가 또 말고 깊은이라는 뜻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푹 잘 잤다. 잘 자고 every morning and can solve. 이거 생각된 거죠. 그리고 너는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써면 안 된다? 여기서 any problem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그렇죠 어떤 문제라도 라는 뜻이란 말이죠 너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문제는 어떤 문제인데 어떤 문제 너의 앞길에 닥쳐오는 됐습니다 that comes your way that은 뭐 하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죠 됐습니다 그래서 왜 come이 아니고 comes야 여기 온다고 했죠, 온다. 네. 누가 와요? problem. 그렇죠, any problem이죠. 뭐. any problem,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러니까 여기는 come이 아니고. comes. any problem, 한번 길어봤자. it come이야, it comes야. it comes. 그래서 이건 come 안 돼요. 됐습니까?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자, that comes your way가 무슨 시동어인데? 어떤 시동어리고 네가 가는 길로 온다죠 원래 네가 가고 있는 길로 오는 닥쳐오는 어떤 문제라도 맞으시죠? 내가 꾸며주는 게 any problem인데 any problem이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하다시 이와 같이 뭐와 어울리는 형태 it과 어울리는 형태로 꼭 써야 돼요 이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배우고 나서 언제 배우게 될 거냐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주격 관계 내면서 해보죠.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새로운 말이 시작되는 게 어디서부터야?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부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비유법이라고 하죠. 비유법.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엇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일단 glass of water가 나오죠? 네. glass of water는 뭐를 비유한 거야? 문제. problem. life's problem 되시는 거죠? 그쵸? 한 잔의 물은 건 뭐다? 골칫거리를 비유하는 거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걸 홀드업 하고 있는 건? 생각. 그쵸? 계속해서 그 고민을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think up 하는 건 think up. 그쵸? 그럼 put down 하는 건?
내려치는 거, 아,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해결한다기보다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그렇죠. 내일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그렇죠? 오늘은 글렀어. 오늘은 글로스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 쌤한테 죽어요. 이 오늘은 글로스가 계속 반복되면 쌤한테 죽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 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글로스 내일 하지. 오늘은 글로스 내일 하지. 그렇죠? 그거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야? 방학. 그렇죠. 방학 때. 이거 잘 아시네. 잘 보고 있어. 그렇죠. 뒤도 잡으니까 다. 그걸 하고 있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Professor began his lesson.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네. 뭘 시작했어요? 그 lesson, his lesson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물한잔을 들고 있으면 없어. 피아소수자 학생들한테 물었는데 뭐라 물었어? What will happen to my arm? 내 팔에 뭔 일이 생기겠니?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들고 있으면 뭔 일이 생기겠니? Nothing will happen.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네. 아무 학생이 대답했죠? 근데 네. 질문을 바꾸면 뭐라고 질문을 바꿔요? What will happen if I hold up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뭔 일이 생길까? 라고 the professor 이거 맞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예요? Your arm will begin to ache. 아파지기 슬슬 아픈 시작할 거예요. 이제 한 시간 정도 슬슬 아픈 거예요. You're right. 이 말이 맞아. Now, what will happen if I hold a glass up all day?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뭔 일이 생길까 했더니 학생들이 뭐래요? 어떤 학생이 뭐래요?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you will have to go to the hospital. 심각한 통증을 겪게 되고 병원에 입원 해야만 할 것입니다. 위에 의무를 얘기했죠. Said also 다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듣고 everyone left at this answer.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뭐래요? Very good answer. Very good. Said the professor. But during all of this, 그러나 이 모든 과정 동안, 이것 동안, did the weight of the glass change? 잔의 무게는 바뀌었나? 잔의 무게가 바뀌었냐는 얘기는 뭐가 바뀌었냐? 골칫거리의 강도가 바뀌었냐 이 말이죠. 골칫거리가 더 심한 골칫거리가 되었나 아니면 아까 그 골칫거리 그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 세트를 다섯 개 해야 되는 게 갑자기 여섯 개 해야 되는 걸로 늘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계속해서 다섯 개 해야 되는 걸로 네 개라. 네. 그렇죠? 그렇죠? 다 됐습니까? 그래서 했습니까? 다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바락치기나. 오케이. 그래서 What should I do? 내 해결책에 묻는 거죠.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뭘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중요한 표현이라 했어. 상대방에게 뭘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 To stop the pain. 고통을 멈추기 위하여. What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The professor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답답하다는 듯이 당연한 소리를 하죠. 뭐 하세요? Put the glass down. Okay, exactly you are right. 정확하게 당신 말이에요라. 학생 당신 말이야라. Life problems like this. 그래서 인생의 골칫거리도 이거 같습니다. Hold them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만 고민을 하고 있어. 고민 계속하고 있어. In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고민 몇 분 동안 하는 거 뭐 아무 이상 없어. If you think of your problems longer. 점점 더 길게 고민만 한다면 해결을 안 하고 고민만 한다면 they begin to act. 슬슬 아파지기 시작할걸. However,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the problem. 그러나 여전히 고민만 하면 골치만 아프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You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the problem. To solve the problem 하기 위한 anything도 할 수가 없을 거야. At the end of the day,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you need to put them down. Relax.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이제 아이고 내일은 진짜 꼭 하자. 그렇죠? 네.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다 그럼 일단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봅시다. 저요. That way, you will wake up fresh and strong. 그렇습니까? Wake up fresh and strong 하지 못했던 분이죠? 그건 잘했는데. 아, 그건 잘했는데. Wake up fresh and strong 한 상태로 뭐 했다? Fresh and strong 한 상태로 뭐 했어? 뒤로 터졌어요. 아, I can solve any problem.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진짜 바락치겠는데. 예뻐. 오케이.
6.5의 테스트 기록을 냈고 와, 우리 전문보다 훨씬 나았어. 이걸 왜 안 했어? 이걸 왜 안 했어? 바닥치기 한 번 붙입니다. 김다솔 진짜 공부 안 믿겠다. 매칭은 안 했네? 매칭 재미없어요? 매칭 있었나요? 아, 네, 하겠습니다. 아, 있었구나. 뭐 하시고요? 네. 1.6회? 이건 겁나게 하고, 시험을. 시험이야, 뭐, 이건 시험 치기도 뭐, 딱 붙이고. 어, 저 시험 썼는데? 그 다음에, 오케이. 근데 횟수가 너무 적어. 말할게요. 점수는 뭐 얼마 안 돼? 보락치기도 그래요. 이거 언제 안 돼? 이거 죽겠다. 많이 했네. 많이 했고, 오케이. 점수가 조금 아쉽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2.2회 나 2.2회도 안 했었어. 테스트 했었나 봐. 4.5회 5.4회 6% 성공이 됐어. 오케이. 오늘은 나도 행복한 거 알았어. 아, 갔다. 역시 벼락치기는 행복한 거. 오케이. 여러분, 숙제 많다 하지 말고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이 자식아. 그래서 아, 근데 벼락치기가 너무 편해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뭐예요? What is the lesson of this story? 그렇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묻고 있는 거죠? 네. What is the lesson of this story? So be careful when you solve a problem. 답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왜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계속 그걸 생각해. 조심해라. When you solve a problem, 네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조심. 문제 풀 때 조심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Time can solve your life's problems. 이건 답인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왜 아닌데요? 시간은 해결을... 얘는 될 대로 잘한대. 시간은 너의 삶의 문제를 뭐 해줄 수가 없다? 해결해줄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야. 세월아, 세월아. 세월이 약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우리말로 하면 세월이 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Don't hold your problems in your head too long. 답인가요? 네. 답이죠. 네. 뭐 하지 말랍니까? 오랫동안 머릿속에 붙들고 있지 말래죠. 뭐를? 너의 골칫거리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너의 머리에다가 골칫거리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계속 고민하지 말고 제발 좀 해라 조금씩. 됐습니까? Take action quickly when you find a problem은 답이 아닐 것 같네요. 왜 아니죠? Take action quickly. 뭐 하랍니까? 빨리 행동을 취하래죠. 빨리 조치를 취해라.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어찌 빠르게. When you find a problem. 뭐 했을 때?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라. 됐습니까? 네.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해결을 했어라. Focus on something important. Focus on의 뜻은 뭐예요? 초점을 맞춰라. 그렇죠. 집중하다. 집중하다. 그러면 something important의 뜻은 뭐겠어요? 특별한 거. 중요한 일. 중요한 일에 뭐 하세요? 집중하세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선택과 집중하라는 얘기죠. Focus on something important.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학 숙제 이런 건 어때요? 수학 숙제 이런 거는 focus on 막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집중해서 막 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숙제 이런 건 어때요? 그쵸? 집중하죠. 더 집중하죠. 꼼치시네. 아니에요. 영어 숙제밖에 숙제가 없어요. 니네 수학 숙제 없어? 수학 학원에서 다 풀고 오잖아요. 수학 학원에 살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passage. 뭐 하래요? 채워요. 뭐를, 뭐에다가 채우랍니까? 빈칸에다가 채우라고. 어떻게 채우랍니까? 여기에다가 단어를 사용하여 단어는 어떤 단어? 나왔던 거 위클로부터 패시지는 글이란 뜻이에요. 네. 문장에서부터 나온 단어
그래서 continue thinking about problems. 근데 왜 thinking은 중중 뭐든가요? 어디죠? 왜 continue 뜻이 뭐예요? 계속하다. 그럼 생각하는 중인 계속하다야.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다야.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동명 사람입니다. 그래서 굴치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는 걸 보고 뭐에 비유했습니까? 홀답답해. 잔을 들고 있는 게 굴치거리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Forget about the problems는 문제의 거리들을 뭐하다? 그렇죠. 있다. 있다. Forget 반대말 뭐예요? Remember. 그렇죠. Remember죠. Remember 뭐하다? 기억하다. Remember. 됐습니까? 싫어요. 네? 아니에요. 싫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마. 굴치거리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Put down the glass. 잔을 내려 물건으로. 됐습니까? 뭐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t the words in order. Put down the book on your desk. 뭐하라? 책을. 내려놓으래도 뭐를? 책을. 어디다가?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책 내려놔. 그랬더니 오케이. I will put it down. Put it down. 이거 문제 왜 낸 거예요? 이어 동사.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빼지 말라고. Put down it. 하지 말라고. 자, put down. 그러면 put the book down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Put the book down 되고 put down the book도 되지만 put it down 밖에 안 된다. 더 book 안만 길어봤죠. it이지만 it이 됐을 때는 뭐지? 발행이 사이에다가 킹가나.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 시작되겠죠?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숙제해 오세요. 이거. 이거 숙제인가? 숙제였어요. 그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뒤에. 책 제일 뒤에. 책 제일 뒤에. 위에는 책 제일 뒤에. 이게 왜 있지? 아, 어? 유닛 3이에요. 여기가 유닛 3이에요. 유닛 3. 그리디. 두 개를,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word practice고, 나머지 하나는 writing practice고요. 이게 더 어렵던 걸 기억하면 돼. 이거 하면서, 아, 이거 어디서 나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면서 아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다 이거. 아이가 어느 문장. 근데 그 수능 까지잖아. 수능 문장이든 뭐 그리디 어디서 나왔는지. 아, 예? 그렇습니까? 다 딱 다 찾아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 마음속에 딱 준비해요. 여기 여기 이것만. 여기 어떻게 준비해요? 이것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writing practice 있죠? Yes. writing practice에 나온 건 뭐예요? 문법이죠, 문법. 네.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나왔던 문법인가? 네. 맞습니다. 네. 아홉 개밖에 안 됩니다. 아홉 개 나가요. 소희 표정이 안 좋아. 눈치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온 건지, 이거 문제를 왜 나왔는지 찾아보세요. 여기 이어동사 뺄 것도 하나 나오겠죠? 아마 이어동사 하나 나올 거야. 저 문제가 없어요. 아, 네, 놀라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띵 한 다음에 좋아요. 띵 하고 이제 16에서 20을 해야 되겠다. 95카드? 95요? 선생님. 95카드를 내가 지금 이제 1시간 만에 외우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수요일에 또 시험 봐요? 아니요. 저 지금 뭐 치겠죠, 시험. 아. 아니요. 10, 11 치겠죠. 중립 필수. 중립 필수. 맞나? 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11, 15가 빠지고 16, 20이 시작되는 거야. 아이고, 망했다. 그러니까 계속 까먹지 마시고요. 아이고야. 열리, 수술 받으리. 전 자, 그냥 맨 밑으로 쫙 빼면 안 돼요, 저거. 꼴도 보기 싫어? 네. 11에서 15는 맨 아래로 쭉 빼서. 아. 미안. 말하지 못해요. 아, 내가 원래 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네? 아, 네? 아? 이걸로 방송을 맞추는 거 같다. 네. 이걸로 방송을 맞추는 거.
아이고야. 아. 이게 진짜로 약간 여러분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답지들은 다 폐기됐다. 응? 어, 다 언제 보내? 언제 보내실 때? 너 몰라. 답지 있어요? 네? 답지가 있어요? 혹시 옛날에 저기 뜨박한 책 없나? 선생님 책을 안 들고 왔어요. 아, 나도 안 들고 올 거. 나랑 같이 먹을 게 있어. 아, 안 되고. 안 되고. 아, 그래, 잘못했다. 어, 나 발라. 맞네. 발라, 나 꺼놨잖아, 무세한지. 아, 진짜 안 봤어요. 저 건드린 적이 없는데요. 끌어 가야겠다. 애기 죽었겠지. 아, 그런가. 끌어 가야겠다. 괜찮아요.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여러 번 보면 되잖아. 한 번씩 생각해. 근데 그거 알람 안 오면 저 여러분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노동자가 못해 이제요. 앞에 있는 것들은 미안해요. 뭐? 앞에 있는 것. 여기 명사 명사와 감사 있죠. 아, 이건 좀 이따 할 거야. 명사 감사 좀 이따 한다고요. 대명사는 지금 학교 가는 거 때문에 학교 가고 싶어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포커스 36부터 43까지 총 8개 포커스 인해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Will I be going to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포커스 36에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네. Will I be going to?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 근데 will은 꼭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할 때 쓰이는 거 아니에요? Will you help me? 이렇게 상대방한테 뭐 할 때도 쓰입니까? 요청할 때. 그러니까 그때도 will 쓰일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36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미래 시제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일단 우리가 비보이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뭐 할 것이다. 네. 그렇죠?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네. 아, 기억납니다. 네, 그 다음에 포커스 3주째에서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 그럼 3주째에서 뭐 배운다는 얘기야? Will not. 그렇죠. Will not, want 배운다는 얘기고 Will you help me? 배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커스 3주까지에서는 can과 be able to 하겠대요. 네. 그러면 주가 되는 건 뭐에 대한 얘기겠어? 그렇죠. 능력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can이 꼭 능력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네. request 또는 허락받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을 얘기하거나 이런 때도 쓰입니다. 근데 주로 능력일 때 많이 쓰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can이 능력만 얘기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 can이 능력 이외에도 뭐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허락받을 때도 쓰이고요. 좀 도와줄 수 있겠나요? 라고 선생님한테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쓰입니다. 근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능력이 물론 주로 쓰이긴 하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9에서는 뭐 배우게 돼요? Can과 Can you help me? 배우겠다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하겠죠? 그럼 포커스 40에서는 May에 대한 얘기 하겠대요. 그러면 40에서는 뭐 어떤 문장들이 나올까요? May I help you? 이런 거 나오겠죠? 또? 네. It may rain tomorrow. 이런 것도 나오겠죠? 네. 그렇죠. It may rain tomorrow. 뭐 주세요? 내일 아마. 내일 비가 올 줄 모른다. 그래서 May는 허락과 가능성 두 가지가 있었죠. 네.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할 때 May도 있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 에 May도 있죠.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41에는 뭐 배우겠어요? May not과 May I go hom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늘 뭔가 부정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2에서는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를 한꺼번에 하겠대요. 그쵸? 네. 그럼 뭐에 대한 얘기? 뭐 네. 해야만 한다. 이거 다른 사람들 만나본 적 있죠? 네. 그쵸? 뭐 전부 다 해야만 한다. 뜻인데, 근데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3에서는 또 이거니까 should not, must not, don't have to. 그렇죠? 그 다음에 should I go?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should he go? 뭐, must I help? 뭐, do I have to go? 뭐 이런 것들 하겠다는 거겠죠.
제가 자 아, 참, 그 딱밤 거 함께 내야겠는데. 어쨌든 이제 보기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주저히 주저히 한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도울 족자의 동사, 움직일 동자의 말사자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말로써 동사 앞에 쓰이며 미래, 가능, 추측, 허가, 의무 등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동사의 양념을 뿌린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가다라는 뜻이 있죠. 가다. 가다가 뭐예요? 오. 가다가 공대. 아, 이어가지고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 go가 되는 건 뭐가 된 거예요? 미래. 미래가 된 거죠. 미래. I will go there. 나 거기 갈 거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다는 뭐예요? Can go. I can go. 하면 난 갈 수가 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ability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비가 내리다는 뭐예요? 비가 내리다. Rain이죠. 그럼 비가 내릴지도 몰라도 뭐예요? Rain 하면 무슨 뜻이고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뜻으로서 뭐가 된 거예요? 추측이라고 얘기하죠.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제발 좀 내렸으면 좋겠죠? 아, 진짜. 거기 개덥죠? 아, 맞아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숨 막혀 죽는다. 집에만 밖에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12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 저 아침 8시 반부터 딱 일어나서 놀러 가면 와, 몇 시? 8시 8시에 일어나서 놀러를 갔어? 네. 어디 놀러 갔는데? 네, 축구하고 농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7시가 되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검사했잖아. 그쵸? 단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검사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집 가라가야 돼. You may go home 이라고 했죠. You may go home. 뭐 뜻이야? 너는 집에 가도 된다. 그쵸. 뭐 해준 거예요? 허락. 그쵸. 허락해준 거예요. You may go home because you have done your homework really hard.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동희한테 동희가 숙제를 안 했어. 쉽게! 응? 너는 남아야만 한다. You must stay here. 그렇죠. 뭐 뜻이야 이건? 여기 남아 있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의무를 얘기한 거야. 찍기면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 조동사 대표는 누가 있고? 미리 있고. 가능을 얘기하는 조동사 뭐가 있고? can 있고. 다 아니까 안 쓰는 거죠? 저 모르는 거 쓰세요. 그 다음 뭐 할지도 모른다.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 추측은 뭐? May가 있죠. 추측은 may가 있고. 그 다음에 may I go home? 저 집에 가도 될까요? Yes, you may go home. You can go home. 허가 대표가 may가 있죠. 그러니까 추측과 허가의 may 두 가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의 대표는 뭐가 있어요? Must나 should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조동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가 조동사인지 몰랐어. 중학교 때까지. 조동사 뭐가 있지? 몰랐어. 그쵸? 예차로 몰랐어요. 공부 안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뭐가 동사인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게 되려는 것들이 조동사고요. 조동사가 이렇게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고 그다음에 동사의 의미를 뭐였나? 보충해준다. 그렇습니까? 미래의 의미나 뭐 할 수 있다는 의미나 그냥 단순히 stay라면 머물다죠? 근데 머물러도 돼 하고 싶으면 you can may stay. You can stay. 이렇게 뜻을 바꿔주는 거죠. 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으며 이 말은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뭐예요? I can swim. 그렇죠. 근데 그녀 수영할 수 있다도 She can swim. She can swim이었죠. 이거랑 비교해서 나는 수영한다는 뭐였고 I swim이었고 그녀는 수영한다는 뭐였어요? She swims. 그렇죠. She swims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가 없을 때는 인칭과 수에 따라서 몇 인칭이냐,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이거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야 됐었죠. 네. 근데 조동사가 들어가면 이 짜증나는 규칙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뭐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다. 그러니까 그럼 과거에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떻게 수용 표현해야 돼요? 과거에 수용할 수 있었다는 뭐예요? I could swim. 그래서 조동사의 형태가 조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형. 그렇습니다. can의 과거형은 뭐예요? could고 will의 과거형은 would. may의 과거형은 might. should의 과거형은 should. 네, 근데 과거형이라고 해서 꼭 과거의 뜻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뭐 문법상으로 과거형이라는 건 존재해요. will은 would, can은 could, may는 might, should은 should와 같은 과거 형태가 존재하는데 항상 과거형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손한 표현이거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뒤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동사와 함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며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뭐가 된다? 해나 해나 조동사 뒤에 뭐는 이 말은 뭐예요? 조동사 뒤에 뭐가 된다? 나 그렇죠. 조동사 뒤에 나서 뭐가 된다면 조동사 뒤에 나서 뭐면 부정문이 되고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넌 갈 곳이라는 모였는데 유미를 보였는데 넌 갈 곳이 하면 그리고 너는 간다는 you go였죠. 너는 가니는 뭐였어요? Do you go였죠? 네. 없던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you will go에서 will you go로 없던 게 나타나지 않고 will you go로 갈 거니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옵니다. 두 개 이상의 조동사는 면이었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는 아, 너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할 것입니다가 뭐였어요? 너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할 것이다가 you will go to the hospital 였죠. You will have to go to the hospital. will must를 못 쓰기 때문이죠. 그쵸? 그 다음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있었죠?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도 있었죠? You won't be able to do. You won't be able to do. 그때는 뭐랑 want can을 못 쓰기 때문이죠. 네. will not can이 없기 때문에 won't be able to. 그래서 연달아 쓸 수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영 레슨을 끊었어. 한 달치 끊었어. 그쵸? 광고제를 보고 하면서 광고제에 뭐라고 썼겠어? 한 달 동안 수강하시면 당신은 수영을 잘하게 될 것이고 살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건 언제 뭘 얘기한 건 미래의 능력이죠. 네. 그렇죠? 그럼 그 광고지에 You will can swim well 이렇게 써 있겠어?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전단지 보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오셔가지고 태권도를 열심히 하시면 뭐 살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잘하게 되고 나쁜 놈들을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수영을 우리 뭐 저한테 배우시면 한 달쯤 뒤면 뭐 물개처럼 변해 있으실 겁니다. 물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살고 싶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미래에 대한 능력이죠. 그렇습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너는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의 능력이 아니고 언제의 거야? 미래의 능력. 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Will be able to. You will be able to swim well.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두 개의 연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will, can, may, should, must 등이 있다. 그래서 will은 일단은 무슨 뜻이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나는 뭐뭐 하려고 한다. 선서 I will 뭐면서 We will 우리는 할 것입니다. 선서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야? 예. will인 거죠. We will save water 뭐 이렇게 한 거죠. We will save energy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뭐야? 그 다음에 해주시겠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가 뭐다? Will you help me? 이건 뭐예요?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할 때 쓰였던 will은 뭐뭐 해주시겠어요?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가 없다.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뭐 할 것이다.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 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be going to가 안 됩니다. 뭔 소리예요? 나는 내일 수영을 하러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I will go swimming tomorrow 되고 I am going to go swimming tomorrow 된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때리고 오야 말겠다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동의를 괴롭힐 테다 하는 거잖아. 도망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be going to로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할 테야. 이게 좀 뭐 할 테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늘 12시까지 잤으니까 내일은 1시까지 잘 테야 뭐는 거 있죠. 그래서 네, 그럼 비고잉트로 바꿨을 수가 없다. 누구 닮았는지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도 비고잉트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뭐 해주시겠어요 할 때 will you help me 죠. 이것도 비고잉트가 안 돼요. 그래서 she will go to France. 그녀는 프랑스에 갈 거야 라는 표현이고요. 그녀는 I will show my pictures to give to him. 나는 그에게 내 사진을 보여줄 테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will you please be quiet? 제발 좀 닥쳐줄래? 됐습니다. 뭐 하는 거고? 요청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can에 대한 얘기입니다.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이건 가능입니다. 가능일 때 뭐로 바꿀 수 있다. Be able to. 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 뜻으로 쓰였을 때는 be able to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I can swim은 능력을 얘기하는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 또는 뭐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가능, 능력 같은 얘기고요. I can swim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I am able to swim이다. 둘 다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참 전번에 쳤던 거 풀이했죠? 맞아요. 이거 그게 뭐예요? 생문사 그게 뭐예요? 해파요? 풀이 수업 네, 워크북 말고 수험 쳤던 거 무슨 시험이야? 잊어버렸어 여러가지 전주 자체도 기억 안 나네 시험 중요한 풀 수업 아니? 안 했네. 시험지 받았지, 최재현님. 어디 있어요? 근데 없으면은 다시 써야 되는 건가? 어우, 제때 밖에 많아가지고. 맞아 방금 분명히 받자마자 착각한 친구 같았어요. 너 틀린 거 고치는 거 알죠? 모른다. 오제 하는 거 알죠? 오제. 모른다래. 모른다 뭐 같아. 나 어디 갔냐? 안경 닦게 있어요. 안경 닦게? 네. 잠깐만. 방금 안경에다 지문 붙였어요. 예 어머님. 여보세요. 네? 소연이. 소연이, 그래, 오늘 안 왔네. 왜 안 왔어요? 깜빡했어? 응? 깜빡했어요? 응? 깜빡했구나. 갔나 와라. 깜빡했으니까, 내일 오고, 그 다음에, 원래 안 와도 되는 날, 하루 와. 알겠지? 여보세요? 서연아 오늘 깜빡했으니까 서연이가 원래 월요일하고 언제 나오지? 월목금? 월수금이에요. 그러면 내일 한 나와. 알겠어요. 이러지 말고
다음 번에 안 까먹으면 돼. 쌤 끊을게. 있는 건가요? 누웠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 있나? 여기 있으면 나 진짜 망하는데. 왜? 얘 설마 여기 있겠다. 여기 있으면 또 쟤네 뒤에 있는 애랑 지금 먹는 거 아니야? 뭐 뭐 아니에요. 내가 이거 급한 거라면서 딱 내려가지고 콩 넣어가지고 이거 급한 거라면서 딱 내려가지고 먹었나? 아예네. 뭐야 이거? 이거 왜 안 먹였어? 응? 쌤 안 먹였다. 이씨 왜 안 먹였지? 아빠 지금 바로 내기지 뭐. 네? 네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 아니다 수업하고 나서 내기지 뭐. 아니 내기 하세요 지금. 선생님 할 것도 와주신데. 시끄럽고 이 자식아. 자 그래서 조동사 하고 끝이 갑니다. 알려 닦게 나 정신 좀. 응? 알려 닦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면 문제가 걸렸냐면 캔이 능력일 경우에만 비에 부트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은 뭐 you can go home 이런 거겠죠? you can go home 뭐 뜻이에요. 너는 집에 가도 좋다 라는 뜻의 허락이죠. 이때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may. may로 바꿀 수 있죠. you may go home, you can go home. 그 다음에 해주시기였어요. 이거는 항상 의문문입니다. 항상 의문문일 때 쓰이고요. 뭐 이거는 can you help me 이런 게 있죠. can you help me. 또 바꿔 쓸 수 있는 건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4종 세트입니다. 기억 나시죠? 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능력 또는 가능은 be able입니다. 허락일 때는 you may go home, you can go home 허락이고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은 말은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등이 요청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can you make Italian food는 뭐 허락이에요? 요청이에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 그렇죠. 그럼 바꿀 수 있는 표현은 뭐다?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라는 말이죠. 이 같은 표현이 뭐다?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그래서 be able랑 같단 말이에요.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Can you make Italian food? 이태리 음식 만들 수 있나요? You can leave this room now.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라 You may leave this room now. 이 방을 떠나도 좋다. And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는 알죠?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그리고 can을 쓰는 것보다는 could나 would를 쓰는 것이 좀 더 어떤 요청? 공손한 요청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May에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일단 추측이죠. 나는 뭐뭐 해도 좋다 일단 허락이 누가 이때 바꿀 수 있는 건 뭐? Can이란 말이고 그래서 It may snow today. 그래서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몰라. 뭐래 미쳤나? 그러니까 It may snow today. 그니까 좀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You may keep your shoes on. 너는 뭐 해도 된다? 신발을 신고 있어도 된다. 이거 이때 뭐로 바꿀 수 있다? Can. You can keep your shoes on. 너는 해도 돼. 이때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You are able to 라고 할 수는 어떤 말 능력이 아니죠. 네. 해도 돼. Yes, you may. Yes, you can. 그 다음 뭐 이거 should를 뭐 약한 의무라고 돼 있는데 약한 의무가 아니고 약을 한 마약한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의무다? 도덕적 의무다. 도덕적 의무가 뭔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시간당 5만원씩 벌금 나오죠? 아니야. 아닙니까? 네. 아닌가? 그럼 시간당 3만원씩으로 나서는데? 아니요. 효도 안 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네. 뭐? 아니에요. 효도 안 하면 선생님이 전화해서 혼을 냅니까? 효도 안 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돈을 내요. 선생님이 뭐?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아, 효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잘했다는 돈을 준다. 자, 그러니까 효도해야 되는 거 이거 도덕적 의무란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느낌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이제 승빈이가 답이 뭐 야! 너 어디가! 이러면 뭐라고 했어?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러고 따라와. 그쵸. 우리가 지나가는데 김다은한테 야! 내 씨! 아! 까불지 마! 아, 이러면 어떻게 했어? 내 집에 가서 이제 몇 살 잡혀있겠지. 그쵸? 초등동생이 비싼 짓을 해보고 초롱공원에 달랑달랑합니다. 이거 뭐 문제. 이거?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뭐 인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요만했을 때 고맙습니다 해야지 또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 게 바로 뭐다? 슈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게 뭐 슈드하고 머스트하고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거는 슈드고 이건 머스트야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냥 느낌이 그렇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의무를 얘기한다, 의무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6. 그러니까 should finish 무엇을? Your homework. 언제까지? 6시까지. 그때를 끝내야만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6시까지 숙제를 못 마쳤어. 경찰에 가서 잡아가지. 아니야. 그래서 You are under arrest for not doing your homework. 막 이러면서. 그쵸? 그다음에 must는 의무. 의무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보통 뭐 obligation이란다. obligation 법적 의무를 주로 must로 표현해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를 지켜야만 합니다. 뭐, you must cross the crosswalk when you cross the street. 길 건널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침 뱉으면 경찰 아저씨가 뭐를 하죠? 그래요? 길거리에 침 뱉으면 경찰 아저씨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그러죠. 아니요. 경범죄. 가벼운 범죄. 저희 불렀다. 길거리 침뱉은 범죄 있잖아. 바테료. 몰랐어요? 바테료. 바테료. 그러니까? 또 하는 거. 아, 그거 애들 그 카바 쌤한테 걸렸는데. 네, 그런 것들. 어떤 룰이 있는 것들, 룰. 어떤 그것이 어떤 뭐 나라의 룰이 있는지. 룰가 뭐예요, 룰? 법이죠. 하는 학교의 룰이든지 이런 것들 지켜야 되는 걸 must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 must find the key. 너는 그 열쇠를 찾아야만 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have to find the key 하고 갔단 말이에요. 해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근데 머스트가 무슨 뜻도 있는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하고 뭐뭐 해야만 한다고 같은 뜻입니까? 아니죠. 전혀 관계없는 뜻인데 머스트가 둘 다 가지고 있고요. He must be busy 뭐 뜻이다. 그는 바쁜 것이 틀림없다. 뭐 이 경우에 he has to be busy로 바꿔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a spy. 그렇죠? 그는 못생긴 게 틀림없어.
He must be ugly. 3대였죠. 됐습니다. 너 찔려? 너 말해 너. 됐습니다. 끝. 잠시만에. 아싸. 초점 좀 하고요. 아니야. 어쩌다 좋아하는 거 기다려야 된다.